저도요. 체크 타임을 통해서 이제 새싹뿌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새싹뿌리에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싹뿌리는요. 보리가 싹을 틔운 뒤 한 10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 어린 잎을 말을 하는데요. 보리는 보통 겨울에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싹을 틔우는 작물이잖아요. 새싹보리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또 미네랄, 폴리페놀 등과 같은 영양 성분이 무려 45종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다 자란 채소보다요. 100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진짜 희한해. 새싹보리 속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요, 녹차의 2.2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카로틴은 호박보다 무려 16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챙겨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몸이 붓거나 똑같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도 이제 대사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했는데요. 자, 내가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대사증후군을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항목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진단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이 바로 우리의 대사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혈압은 135에 85 이상, 공복혈당은 100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 남성 40, 여성 50 미만일 때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